깨달음과 무지에 대해서 오늘 하겠어요. 라마나 마하리시는 영적인 길을 가는 구도자들을 세 가지 수준으로 분류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불가에서도 사람의 근기를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상근기는 일주일만 공부하면 도를 깨닫고 중근기는 100일만 공부하면 도를 깨닫고 하근기는 3년만 하면은 깨닫는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은 무슨 근기일까요? 그러면 3년만 하면 되겠네. 네. 그래서 라마나 마하리시가 구도자의 영적인 수준을 세 가지로 나눈 것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하겠습니다. 가장 높은 수준의 구도자들은 진화의 참된 본질에 대해서 듣는 순간 바로 진화를 깨달으며 이것을 우리 성가에서 불가에서는 확처 언화되어라 그러죠. 옛날에 마하조 스님한테 뱀의 법상 스님이 와가지고 어떤 게 부처님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부처다 하는 그 얘기를 듣고서 도를 깨달은 게 있어요. 이러한 분들이 상근기라고 할 수 있죠. 이제 다음 수준의 구도자들은 진화의 본질에 대한 깨달음이 확대해지기까지는 약간의 시간이 걸리고 그러니까 한 100일 정도 걸린다 이거죠. 가장 낮은 수준의 구도자들은 진화를 깨닫기 위해서 몇 년 또는 몇십 년 동안의 집중적인 수행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러니까 아마 이 말세 도를 얻기 위해서 수행하는 사람들이 다 몇 년이나 몇십 년 수행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하근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죠. 라마나는 세 가지 서로 다른 수준을 설명하기 위해서 연소의 비유를 들곤 했다. 화약은 금방 불이 붙지만 숯은 불을 붙이는데 약간 시간이 걸리고 젖은 석탄은 불을 붙이기 위해서는 말리는 시간과 가열하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이다. 맨 윗수준과 중간 수준에 있는 구도자들에게 라마나는 진화만이 유일하게 실재하며 우리들이 우리들 자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릇된 생각들로부터 벗어나기만 하면 직접적으로 또는 의식을 가진 상태에서 분명히 진화를 체험할 수 있다고 가르쳤다. 그는 이 그릇된 생각들을 한데 묶어서 진화가 아닌 것이라고 불렀다. 이 진화 아닌 것이란 진화에 대한 올바른 체험을 가리우는 그릇된 생각들과 착각들이 가공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집합체이다. 이들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착각은 진화가 육체와 마음에 제한되어 있다는 생각이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오늘같이 이제 하늘이 좋은 날에는 푸른 하늘이 보이지만은 먹구름이 끼거나 우기가 들었을 때는 구름이 꽉 껴서 하늘이 이렇게 가려져 있어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하늘을 볼 때 먹구름이나 우기가 졌을 때는 하늘이 없다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죠? 그렇지만 그 하늘은 구름이 꼈거나 또 우기에 접어들었어도 그 하늘 자체는 아무 변동상이 없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진화가 육체와 마음에 재현되어 있다는 이 생각 자체가 사실은 진화를 가리는 하나의 구름이다 이런 얘기죠. 자신은 특정한 육체를 가진 특정한 개체라는 이러한 생각을 벗어나기만 하면 모든 그릇된 생각들은 한꺼번에 무너져버리고 대신 진화에 의한 의식적이면서 영원한 깨달음이 나타난다. 자기가 특별한 개체, 특별한 의식, 즉 하나의 그 에고라는 생각, 그 에고라는 생각 그것이 사라지는 순간에 에고 아닌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 수준의 가르침에서 노력이라든가 수행이라는 문제는 제기되지 않는다. 이 어떤 수준이냐면은 언어의 대오를 할 수 있는 수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령 어떤 게 부처니까 내가 부처다 했을 때 바로 그 내가 하는 그 얘기를 듣고서 바로 부처가 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수행이라는 것이 따로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이죠. 단지 진화란 추구해야 할 목표가 아니라 진화 아닌 것에 대한 제한적인 생각들이 떨어져 나가기만 하면 스스로 드러나는 각성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기만 하면 된다. 즉, 우리가 진화를 깨닫기 위해선 가장 빠른 방법은 진화가 아닌 것에 대한 밝은 이해, 그것을 먼저 선행을 해야 된다 이 얘기. 과연 여러분들이 어떠한 생각을 일으키든지 그것이 전부 여러분의 에고의 의지에서 나오는 생각임을 알고 그 생각을 따라가거나 취하지 않으면은 에고가 확장이 안 되니까, 에고가 확장되지 않을 때 마음을 가렸던 에고가 사라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마음이 스스로 드러나는 이치를 얘기하는 거죠. 자, 이제 본론에서 저는 어떻게 하면 깨달음에 이를 수 있습니까? 자, 모든 사람들이 옛부터 지금에 이르도록 수많은 구도자들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과 방법과 스승을 찾아다녔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 저는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근데 사실은 존재 자체는 항상 있는 것인데 자기를 하나의 객체적인 무엇이라는 의식을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그 존재를 망각하게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느냐는 이 질문 자체가 깨닫지 못했음을 갖다 나타내는 말밖에 안 되죠, 이제. 그러니까 여기 이제 해답이 뭐냐면 깨달음이란 새롭게 얻어지는 어떤 것이 아니다. 즉, 대개 깨달음이라 그러면은 먼저 뭐 대천보살님들 얘기하기에 어떤 분이 깨달았는데 뭐 빛이 보이고 뭐 여러 가지 경계가 보였다는 거, 이런 것은 그 깨달았다는 사람 마음이 뭔가 특정한 어떤 현상을 갖다 취하는 상태를 깨달음이라고 착각하는 상태죠, 이제. 근데 그런 것이 아니다 얘기. 왜냐? 깨달음이라는 건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일 뿐이지, 그것이 어떤 특별한 경계라든가, 또 황홀한 어떤 경지가 아니다, 이 얘기예요, 이제. 깨달음이란 새롭게 얻어지는 어떤 것이 아니다. 깨달음은 항상 존재하고 있으며, 항상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 바로 그 존재하는 성품의 의지에서 실존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깨달은 사람과 틀린 점은 여러분들은 그 존재에다가 개별적인 자아의식을 삽입해가지고서 사물을 보고 자기 자신을 갖다가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즉, 여러분이 존재에다 덧붙인 그림만큼을 자기 자신이다 하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 지나지 않는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착각만 없애면 바로 존재일 뿐인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깨달음이라 그러면 뭐 증상교섭도 여러가지 뭐 황홀한 무슨 뭐가 있다, 뭐 하늘에서 무슨 소리를 들었다, 이걸 깨달음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사람이 그려낸 환각 내지는 환상일 뿐이다 얘기죠, 이제. 다만 나는 아직 깨닫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버리기만 하면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는 이라는 것이 거기에 핵심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즉, 존재 자체를, 존재가 저 하늘과 같이 텅 비고 무한하게 넓은 건데 거기에다가 나는 이라는 하얀 점을 찍어 가지고서 그 점 외에는 다른 것을 보지를 않는 그 의식, 그것이 바로 하늘을 보지 못하고 구름만 보게 하는 이유가 된다 이 얘기. 나는 아직 깨닫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버리기만 하면 된다. 진화가 존재하지 않는 순간이란 없다. 즉, 여러분들이 태어나든 죽든 또 태어나서 몇십 년을 살든 여러분의 존재는 항상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상태에서 생사가 있는 것이 있어요. 뭐가 있느냐? 바로 여러분이 자기 자신이라고 그려놓은 그 이미지, 이것이 생했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생하는 것을 우리가 태어남이라고 그러고 그것이 사라지는 걸 죽음이라고 하지만은 그것이 의지하고 있는 존재 자체는 일찍이 그러한 것에 영향받은 적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나라든가 또 청년 때 나라든가 지금의 나라고 생각하는 그 나는 개별적인 거였기 때문에 끊임없이 변화하지만은 여러분이 존재하고 있다는 그 존재감 자체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변한 적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변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고 변하지 않는 것이 곧 진리다. 그것이 성경에서 얘기했듯이 알파와 오메가다 얘기.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그랬죠? 그죠? 시작과 끝이라는 얘기인데 시작과 끝이 있는 것은 진화가 아니다 얘기. 시작도 없고 끝이 없는 자리, 그게 바로 여러분 존재 자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죽으면은
다른 세상에 간다고 생각하죠. 그죠? 근데 다른 세계에 가는 것은 여러분의 개체적인 자아일 뿐이지 여러분의 존재 자체는 어느 세월에 있든지 존재일 뿐이거든요. 그죠? 그 존재일 뿐인 것을 망각하는 그것이 이제 문제다 얘기. 근데 여러분들은 존재를 놔두고 여러분 입맛에 맞춰서 사람의 몸을 벗어서 천상에 가면 좋다 또 지옥에 가면 고통스럽다는 그 개별적인 자아가 취하고 버리는 그것을 갖다가 실제하다고 믿는 그것이 명이지 존재 자체는 천상에 있든 지옥에 있든 인간에 있든 다만 존재일 뿐이에요. 진화가 존재하지 않는 순간이란 없다. 여러분들이 잠이 푹 들어서 꿈도 없고 생각도 없을 때도 여러분의 존재 자체는 사라진 적이 없어요. 사라지는 것은 여러분이 나는 아무개다고 하는 개별적인 의식 그것만이 사라진 상태다 얘기. 깨닫지 못했다는 느낌이나 의심이 남아있는 한 그것들을 제거하려는 시도가 계속되어야 하며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좀 마음에 대해서 이해한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근데 또 경계에 부딪히면 다시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래 이제 그런 것이 계속되는 한은 그것들을 제거하려는 시도가 계속되어야 하며 그것들은 진화 아닌 것을 진화와 잘못 동일시하기 때문에 생겨난다. 즉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하는 원인이 진화 아닌 것을 갖다 진화인 참된 것 진화인 것으로 잘못 동일시하기 때문에 즉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을 하늘과 동일시하기 때문에 생겨난다 얘기. 이것은 다르게 얘기하면 여러분의 자아의식을 여러분의 진화와 동일시 보는 그 습관 때문에 그렇다 얘기. 진화 아닌 것이 사라지면 진화만이 남는다. 진화 아닌 것은 생겼다가 일정 기간 유지됐다가 반드시 사라지는 것은 다 진화가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서 가장 진화 아닌 것이 뭐냐? 바로 여러분의 의식이. 그 의식은 어떤 경지에 대해서 생겼다가 일정 기간 유지됐다가 사라지죠. 그죠? 그것은 진화 아닌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그 진화 아닌 것을 자기의 실체로 알고 있더라. 얘기. 놓여있는 물건들을 치우기만 하면 빈 공간은 그냥 나타난다. 가령 땅을 갖다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파요. 파면은 공간이 나타나죠. 그죠? 그 다음에 다시 또 그것을 묻어요. 그럼 공간이 사라져요. 그렇지만 공간 자체는 더 새로 생긴 거거나 새로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 빈 공간은 다른 것으로부터 가져온 것이 아니다 얘기예요. 마음 안에 있는 내용물만 소멸시키면은 공간은 언제든지 나타난다. 즉 깨달음이라는 건 여러분 마음 안의 빈 공간을 드러나게 한 작업이다 얘기. 그렇지? 자 그러면은 깨달음은 다산화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깨달음의 상태에 이를 수 있습니까? 바사나라는 것은 이제 이 인도 말로서 우리 적으려면 습관을 얘기해 습기. 습기라는 것은 오랜 동안 익혀온 습이기 때문에 잠재의식에 그려져 있는 그 그림을 습기라 그러죠. 바사나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깨달음인 상태에 이를 수 있습니까? 그대는 지금 그 상태에 있다 그랬거든요. 이것은 선사 스님들한테 어떤 사람들이 와서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하고 물어봐요. 그러면은 선사 스님들 중에서 어떤 스님이 어떤 것이 부처라고 묻는 놈은 무엇이냐 하고 이렇게 대답을 해요. 즉 어떤 것이 부처인가를 알고자 하는 그 마음자리 예? 그 자리는 누가 만들어준 자리가 아니야. 아니죠. 그 자리를 지금 이제 그 상태에 있다 그런 게 왜냐
그 상태가 아닌 이상은 어떤 것이 부처인가라고 물음을 일으킬 수조차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존재 자체가 아닌, 존재 자체가 아니면은 존재가 무엇이냐고 물음조차 일으킬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은 진화에만 집중하고 있으면 바사나들이 나타나자마자 사라질 거라는 의미입니까? 그대가 있는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그것들은 스스로 사라질 것이다. 있는 그대로 머무른다. 옛 도인 스님들의 시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배고프면은 밥을 먹고 목마르면 물을 마시고 피곤하면 잠잔다. 이게 도인들이 할 일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배고프면은 밥 먹고 목마르면 물을 먹고 졸리면 자는 것은 누구나 하는데 그게 어째 도인들의 일일까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보통 사람은 배고프면은 밥을 찾아 먹되 내 입맛에 맞는 것만 찾아요. 이것은 맛있고 이것은 맞지 않고 이것은 영양가가 어떻고 저것은 어떻고 또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면 되는데 어느 물은 어떻고 어떻고 하면서 그 물을 먹으면서도 다른 생각을 해요 항상. 근데 그것은 물을 먹는 게 아니고 물을 먹는 습관일 뿐이다. 또 졸리면 자도 돼야 되는데 자야 되는데 지금 자면은 무엇을 해서는 무엇이 일이 안 끝났고 어떻게 됐고 하는 그러한 습관들이 깃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 머무른 적이 없어요. 농부가 밭에 나가서 밭만 갈면 되는데 밭을 갈면서도 집안의 일 걱정 또 다른 걱정 또 그것도 안 되니까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마음을 음악에다 쏟아서 음악에다 쏟아버리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의 상태가 아니고 자기의 마음의 상태를 바깥 어떤 것에 자꾸 머무르려고 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대가 있는 그대로에 머물러 있으면 그것들은 스스로 사라질 것이다 그런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머물러 있는 상태를 우리가 무심이다 그러죠. 주로 무심. 마음에 한 가지도 생각함이 없음. 어떻게 하면 진화에 도달할 수 있습니까? 진화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화에 도달한다는 그런 것은 없다. 이것은 맞는 얘기죠. 왜냐? 여러분 자체가 존재인데 다시 그 존재에 도달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는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진화 아닌 것에 대한 지혜만 익히면 되는데 진화에 도달해야 할 또 다른 방법이 있다고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되면 그건 영원히 진화에 도달할 수가 없죠. 만약에 진화에 도달해야 한다면 진화는 지금 여기에 존재하고 있지 않다는 의미이며, 그죠? 여러분 존재 자체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존재에 도달하기 위한 또 다른 어떤 노력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잘못된 거다 얘기죠. 획득해야 할 대상이라는 의미다. 진화가 획득해야 할 대상이 아니죠. 여러분이 진화임을 깨달아야 할 뿐이지. 새롭게 획득하는 것은 결국 잊어버리게 된다. 따라서 그것은 영원하지 않으며 영원하지 않은 것은 추구할 만한 가치가 없다. 무상하고 무아한 것을 부처님은 고통이라 그랬어요. 무상하고 무아하다는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즉 영원하지 않은 것은 다 고통이고 불행이고 또 무지의 원인이 된다 얘기죠. 진화는 획득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대가 진화다. 그대는 이미 그것이다. 근데 그것을 믿기가 참 어렵죠. 그죠? 가령 어떤 사람이 어떤 게 부처입니까? 네 마음이 부처다 했을 때 그걸 믿기가 어려워요. 근데 상근기는 그거를 그대로 믿고서 그 자리에서 깨달아버리고 중근기는 조금 노력하다 깨닫고 하근기는 열심히 열심히 평생을 노력해서 조금 맛을 보는. 그대가 이미 진화라든가 그대가 부처라는 얘기 여기에 대해서 수긍하고 머리를 끄덕일 수만 있으면은 부처란 바깥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바깥에서 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마음을 내면으로 돌리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참선을 권하고 명상을 권하는 겁니다. 진정 그대는 그대의 지복에 가득 찬 상태를 모르고 있다. 무지함이 계속 나타나서 지복이라는 본질을 가진 순수한 진화 위에 막을 드리우고 있다. 이 무지의 막을 제거하기만 하면 된다. 무지란
가장 핵심적인 무지란 진화를 육체 또는 마음과 동일시하는 것이며, 여기서 이 마음은 바로 의식, 즉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 여러분들은 생각이 곧 자기인 줄 알아요. 근데 생각은 자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생각할 줄 아는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생각할 줄 아는 그것이 여러분인데, 여러분들은 생각을 자기로 알고 있어요. 의식되어진 것은 의식이 아닌 것과 똑같아요. 생각되어진 것은 생각이 아니에요.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생각이 아닌데, 여러분들은 생각을 자기와 동일시하고 또 육체를 자기와 동일시한다 얘기예요. 이 그릇된 동일시가 사라지면 진화만이 남게 된다. 이 동일시를 없애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안으로 이제 되돌리는데, 가령 염불을 할 때도 나무아미타불 하면 이 나무아미타불이 일어나는 자리가 있어요. 그러면은 염불을 그냥 나무아미타불 하는 게 아니고, 이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는 놈이 누군가를 찾아보는 거예요. 나무아미타불이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그것을 찾게 되면 마음이 자꾸 내면으로 흡수돼요. 그래서 결국은 천번 만번 찾고 찾다 보면은 나중에는 생각이 일어나는 곳의 정체를 깨치게 된다 얘기, 이것이. 그래서 그 단계가 이제 첫째는 몸을 잊어버리는 단계, 마음을 잊어버리는 단계, 이걸 우리가 아공, 법공이라 그래요. 그래서 잊어버렸다는 생각까지도 놔버리는 걸 일체의 계공이라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깨달음이 현전하는 게 있는데, 따라서 깨달음은 누구에게나 가능하다. 그러니까 깨달음이라는 것은 머리를 하늘에 두고 두 발을 땅에다 디딜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가능한 거다 얘기. 더디고 빠른 것은 있을 거예요. 아까 석탄을 갖다가 불을 태우려고 하면은 석탄을 먼저 말리고, 석탄을 말린다는 건 젖어있는 석탄을 말린다는 건 업장이 오래된 습이 소멸이 돼야 되죠. 그죠? 그런 다음에 불을 붙이게 되면 조금 더디지만 불이 붙어가지고 숯이라든가 성냥처럼 불이 뻘겋게 달아오른다 얘기죠. 그것은 구도자들을 차별하지 않는다. 과연 깨달을 수 있을까 하는 의심과 나는 아직 깨닫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바로 장애다. 왜냐? 그 생각들은 자기가 내리는 정이기 때문에. 어제 청룡사라는 절에서 법문을 하다가 그런 얘기도 했어요. 세속에서 사는 것이 옳으냐, 출세간에 도를 닦는 게 옳으냐 하고 물어보면서 어떤 보살님한테 물어보니까 세속에서 사는 것도 옳지 않고 출세간에서 사는 것도 옳지 않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정의는 누가 내렸냐 그랬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 내가 깨달을 수 있을까, 나는 깨달을 수 없을 거야 라는 정의를 먼저 내린 다음에는 어떠한 노력을 해도 자기가 정의 내린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죠? 누가 세속이 옳다 아니면 출세간이 옳다, 그것은 하나의 정의일 뿐이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생각들이 바로 장애다 얘기예요. 세속이 옳다는 것도 생각이고, 또 출세간, 출가해서 도를 닦는 것이 옳다는 것도 생각일 뿐이에요. 그죠? 그러한 생각이 장애다 얘기예요. 즉 공부라는 것은 바로 이 생각을 천번 만번 다잡고 다잡아가지고 생각이 정체가 생각의 정체를 갖다 파악해버리는 데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생각을 일으켜도 긍정하지 않아야 된다 얘기. 근데 하물며 나는 깨달을 수 없을 거야 하는 것도 생각임을 먼저 알아야 된다 얘기. 그 장애로부터 벗어나도록 하라.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또 아주 멍청하게 해탈에 이르는 데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냐 이렇게 물어봐요. 이제 극락세계에는 그런 게 있어요. 하품하생에 태어나가지고 상품상생에 올라가가지고 부처가 되기까지 12겁이 걸린다 그래요. 그것이 인간 세상에 세월로는 2억 8천 몇만 년이에요. 해탈이란 미래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지금 여기에 영원히 존재하고 있다. 왜냐?
여러분들이 여기서 해탈, 해탈하는데 무엇에 대한 해탈인가를 잘 알아야 돼요. 즉, 자기 생각에 대한 해탈을 해탈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대해서만 머물지 않을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존재 그 자체일 뿐이죠. 그죠? 그러니까 존재 그 자체는 생각을 일으키든 생각을 하지 않든 항상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시간이라든가 뭐 이런 걸로 따질 수가 없어요. 지금 당장 이곳에서 생각이 곧 존재 자체를 가리는 장애물임을 이해하고 깨닫기만 하면 된다. 이 얘기. 말씀은 옳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해탈을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체험이란 지금 여기에 있다. 아무도 자기 자신의 진안을 부정할 수는 없다. 여러분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죠. 그죠? 그 존재 자체가 자기임을 이해하는 것이 곧 해탈이다. 얘기. 근데 여러분은 의식이, 생각이, 몸이 자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해탈이라는 것도 어디 따로 맛봐야 되는 어떤 경지로 이렇게 이제 착각을 하는 거다. 이. 그것은 진화가 항상 실지하는 실체라는 말씀이지만 실체가 곧 행복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제 이분이 이제 행복이라는 말, 이 단어에 또 마음이 머무르는 거죠. 실체가 행복이며 행복이 실체다. 해탈이라는 말은 매우 혼동을 일으킨다. 왜 해탈을 추구해야 한단 말인가? 사람들은 뭔가 구속하고 있고 구속이 있고 그래서 자유를 찾게 된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진정한 구속이란 없으며 자유만이 있을 뿐이다. 왜 억지로 이름을 만들어서 그 이름을 추구하고 있는가? 옛날에 마저 도일선사한테 어떤 청년이 찾아왔어요. 그 마을 아래 사는 청년인데 왜 왔느냐 그러니까 스님, 저는 아주 성질이 급해가지고서 때때로 실수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 성질 좀 고쳐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마조 스님이 너 참 별난 거 다 가지고 있구나. 그 급한 성질을 한번 끄집어내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그 성질을 끄집어내서 이제 마조 스님한테 보여주려고 하는데 한만 봐도 보이지가 않아요. 찾아도 찾아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걸 찾을 수가 없습니다. 찾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저 스님이 바로 그 찾아도 실지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본래 너의 모습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구속이라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먼저 나는 구속당하고 있다는 그 개념에 의지해서 마음을 쓰기 때문에 구속이지, 구속이라는 것이 실지하지 않음을 알게 되면 구속이란 존재하지 않는 거다 이 얘기.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바로 그 무지만 없으면 된다. 즉 모르고 있다는 그 무지. 해탈이란 구속으로부터 벗어난다는 의미며 그것은 현재 구속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그러나 사실은 구속이란 없으며 따라서 해탈도 없다. 해탈이란 건 구속에 대한 반대적인 단어나 언어이잖아요. 그죠? 근데 구속이라는 것도 사실 살펴보면은 구속이 없어요. 그러니까 2조 스님한테 승찬 스님이 와가지고 승찬 스님이 오니까 어째서 왔느냐 그러니까 해탈을 얻고자 왔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3조 스님이 2조 스님이 3조한테 누가 너를 잡아 묶었더냐 그러니까 아니요 아무도 저를 잡아 묶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무슨 해탈을 구하려고 하느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도를 깨달았어요. 상근기는 그렇게 언어에게 도는 사실은 여러분을 아무도 붙잡아 매거나 얽매인 적이 없는데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중생이고 나는 깨닫지 못했고 이런 정의를 내려가지고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뿐이다. 우지의식의 성강을 체험했다고 말하는 서양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체험은 어떤 것입니까? 일전에 뭐 제천에 어떤 보살님 뭐 깨달았다는 분들이 뭐 빛을 보고 뭐 그랬던 얘기가 똑같죠? 그죠? 근데 사실은 이런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진리에 대한 환상이에요. 환상. 가령 우주의식이 번쩍이는 성광을 봤다 했을 때 성광이라는 것은 보여지는 대상일 뿐이지 보는 주체는 아니죠. 그죠?
그럼 보여지는 대상은 진리가 아니에요. 왜냐? 반드시 보는 자가 없으면 사라지니까. 그렇죠? 근데 대다수의 영적인 수행을 하다 보면은 그러한 것에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갑자기 빛이 환하게 보이기도 하고 미래가 투시되기도 하고 뭐 기독교인들 같으면 뭐 수많은 사람들이 하늘로 들려올려지는 그런 그림도 보게 되고 그러면은 그것이 도를 체험하거나 진리를 체험한 증거로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 그 사람 잠재의식에 그려져 있는 도에 대한 개념, 관념이 물질화된 현상이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 체험은 번뜩 나타났다가는 그냥 사라져버린다. 그렇죠? 빛이 나타났다 그러면은 그것이 진리려면 한번 보이면 끝까지 보여야 돼요. 죽을 때까지 눈앞에서 떠나질 않아야 돼요. 근데 대다수의 체험이라는 건 나타났다 사라지는 거죠. 그죠? 시작이 있는 것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 시작이 있는 것에는 반드시 끝이 있어요. 항상 존재하고 있는 의식을 깨달았을 때에만 그 깨달음이 영원하며. 왜냐? 시작이 있고 끝이 없는 것이 바로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태어나기 이전에도 존재는 존재했었고, 여러분이 태어난 후에도 존재했었고, 잠이 들어서 꿈도 생각도 없을 때도 여러분은 존재하지 않은 건 아니었죠. 그죠? 그러면 잠이 푹 들어서 꿈도 없고 생각도 없을 때 여러분이 에고가 없을 때 존재감과 여러분이 태어나기 이전의 존재감과 틀린 점이 뭐예요? 분간할 수가 없죠. 여러분의 저걸로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태어나기 이전에도 태어나서도 죽은 후에도 존재로서는 변한 적이 없어요. 그냥 과학적으로 얘기하면은 아인슈타인의 질량불변의 법칙이 있어요. 여기에서 어떤 에너지를 태워서 없애면은 우리 눈에는 그것이 사라져 없어버린 것 같지만 그 에너지가 가지고 있는 질량 자체는 우주에 거스란히 보관돼 있다가 또 다른 인연을 만나면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래요. 그게 질량불변의 법칙이에요. 여러분의 존재는 뭐 그런 시시한 질량으로 판단할 건 아니지만 존재 자체는 태어나기 이전이나 태어나서나 죽은 후에도 항상 존재하고 있다 얘기. 항상 있는 것만이 실제다 얘기죠. 그죠? 그건 진실이야 그랬을 때 그 진실이라는 건 항상한 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존재하고 있는 의식을 깨달았을 때에만 그 깨달음이 영원하며. 왜 영원하냐? 존재는 항상 하고 있는 건데 그 항상한 것을 깨달았을 때는 그 깨달음은 항상한 존재와 더불어 영원할 수가 있죠. 그죠? 그렇지만 눈앞에 무슨 빛이 보인다든가 부처가 보인다든가 예수가 보인다는 것은 마음을 모았을 때만 보이는 거니까 그것은 항상한 것이 아니니까 사라져버리죠. 그런 것은 진리가 아니다. 그 의식은 진정 언제나 우리들 안에 존재하고 있다. 존재의식.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봤을 때 자기가 존재하고 있다는 느낌은 있죠. 그죠? 그 느낌은 어려서나 나이가 들어서나 변한 적이 없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나는 이러한 삶이다 하는 그 느낌은 변해요. 그 차이를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존재하고 있는 느낌은 변한 적이 없는데 거기에다 여러분이 덧붙여서 나 무량광은 이러한 사람이다. 나 문생은 이런 사람이다. 나 관음행은 이러한 사람이다 하는 그 자의식의 감각은 끊임없이 변해왔잖아요. 그죠? 변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니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존재감은 변한 적이 없어요. 자기 자신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 자기 자신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 깊이 잠들었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다가 깨어나면 다시 정신을 차리지만 깊이 잠든 사람이나 깨어난 사람은 같은 사람이며 같은 사람이죠. 같은 사람이며 그 사람 자체는 아무런 변화도 없다. 즉 존재 자체는 여러분이 깨어났거나 깊이 잠들었거나 사라진 것은 아니죠. 여러분의 의식이 사라졌다 나타났다 할 뿐이지 여러분의 존재는 사라졌다 나타났다는 게 아니에요. 그죠? 깨어있을 때 여러분 존재가 더 명료화되든가 잠들었을 때 명료하지 않다든가 그런 것조차도 없어요.
깨어 있을 때는 자신이 육체에 대한 의식이 있으나 깊이 잠들었을 때는 이 육체에 대한 의식이 없으므로 차이점은 육체에 대한 의식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데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깨어 있을 때는 나라는 자의식이 나타날 때뿐이, 그걸 우리가 깨어 있다 그래요. 근데 나라는 자의식이 사라졌을 때 순수한 의식 상태를 우리가 잠이 푹 들어서 꿈도 없고 생각도 없을 때라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사물을 판단할 때 항상 자의식에 의지하다가 자의식이 사라지니까 자기의 실제, 실존이 없어진 걸로 착각을 하는 것뿐이야. 그렇지만은 여러분이 아무리 깊은 잠이 들었어도 여러분 존재 자체가 사라진 적은 없잖아요. 그죠? 육체와 육체에 대한 의식은 같이 나타났다가는 같이 사라진다. 여러분의 육체는 여러분이 육체를 의식할 때만 존재한다 얘기예요. 왜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육체는 여러분 의식 속에서만 존재하기 때문에. 깊은 잠을 자는 동안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으나 깨어있을 때는 제약이 있으며, 깨어있을 때는 제약이 있으며, 이러한 제약이 바로 구속이다. 그 제약이 왜 생기느냐? 여러분을 육체와 동일시함으로 인해서 생긴다 얘기. 문제는 바로 육체가 곧 나라는 느낌이며, 이 그릇된 나라는 느낌이 사라져야 한다. 진정한 나는 항상 존재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천재간에 어떤 것도 여러분을 사라지게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을 사라지게 할 수 있다면 지옥이나 천당이 필요가 없을 거예요. 사라지면 그뿐이니까. 근데 사라지지가 않으니까 지옥이 있고 천당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것은 지금 여기에 있다. 그것은 새롭게 나타나지도 않으며 다시 사라지지도 않는다. 여러분의 존재는 새롭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가령 여러분들이 여기서 죽어서 다른 몸을 받아서 태어났다고 해도 존재 자체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변하는 것은 여러분의 자의식 자체만 변할 뿐이지. 그죠? 그러니까 새롭게 태어나는 게 아니죠. 실체라면 영원히 지속되어야 하며 새롭게 나타나는 것이라면 결국 사라질 것이다. 깊이 잠든 때와 깨어 있을 때를 비교해보라. 전자에서는 육체가 사라졌다가 후지에서는 다시 나타난다. 따라서 육체는 실체가 아니다. 왜냐? 육체가 실체라면 깊이 잠들었을 때도 존재해야 돼요. 근데 깊이 잠들었을 때 여러분 의식 속에서 육체가 사라지죠. 그죠? 근데 여러분이 육체가 아니고 생각이 아니고 여러분이 존재인 것을 만약에 인정하게 된다면 존재 안에서 일어났다 사라졌다는 것은 존재는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육체가 나타났다 사라졌다는 것은 여러분의 자아의식이 육체를 인식하냐 인식하지 않느냐에 의해서 있을 뿐이지 자아의식 자체가 사라졌을 때는 육체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얘기죠. 자기 자신이 존재하고 있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 그런 사람 없겠죠 아마? 육체가 곧 나라는 그릇된 생각이 모든 불행의 원인이며, 그것은 왜냐? 자아의식이 의지하고 있는 도구니까. 에고가 의지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도구다 얘기. 이 그릇된 생각이 사라지면 깨달음이 드러난다. 깨달음이란 새로운 어떤 것을 얻는 것도 아니고 질이 변화되는 것도 아니다. 왜냐? 여러분 자체가 지금 깨달은 그 자체에 의지해 있기 때문에 그래. 다만 그 깨달음에 의지해서 살고 있지만은 깨달음을 가리는 자의식을 자기로 알고 있을 뿐이. 그러니까 가리는 것만 없애버리면 여러분 자체가 곧 깨달음이다, 이미. 모든 그릇된 것들이 사라지면 깨달음이 자연히 늘어날 뿐이다. 근극적인 진리란 지극히 단순하다. 그것은 원래의 상태로 존재하는 것일 뿐이며 이 이상 다른 말은 필요하지 않다. 깨어있을 때보다 깊은 잠을 잘 때가 순수한 의식에 더 가깝습니까? 사실 이것도 잘못된 얘기예요. 깨었거나 있거나 깊은 잠이 들었다는 것은 자아의식을 기준으로 한 것뿐이지 존재 자체에 있을 때는 변한 적이 없어요. 그죠? 그것은 마치 하늘에 먹구름을 보다가 오색구름이 되니까 오색구름이 더 하늘에 가깝지 않느냐고 물어본 것과 똑같아요. 그죠?
잠든 상태, 꿈꾸는 상태에 깨어있는 상태는 진화 후에 나타나는 단순한 현상일 뿐이다. 하늘에 많은 구름이 잠자는 상태로, 깨어있는 상태로, 깊은 잠이라서 꿈도 없는 상태로 나타나지만 하늘의 의지에서 나타나는 현상뿐이다, 얘기, 현상일 뿐이다. 그대는 단 한순간이라도 진화와 분리되어서 존재할 수 있겠는가? 만약 그럴 수 있다면 그런 질문도 가능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진화 아닌 입장에서 자꾸 물어보는 거죠, 이제. 흔히들 그런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질문은 저는 깨어있을 때보다 잠들어 있을 때 저 자신에게 더 가깝습니까? 라고 묻는 것과 같다. 깨어있거나 잠들었거나 여러분들이 진화의 의지에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죠? 왜냐? 여러분들은 깨어있거나 잠들었거나 진화를 떠난 적이 없어요. 근데 거기에서 가깝다, 멀다는 것은, 자아의식 위주로 해가지고서 판단하는 생각뿐이지, 진화 입장에서는 일찍이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왜냐? 여러분 자신이 진화이기 때문에. 이원성이 존재한다면 그런 질문이 가능하겠지만 순수의식 상태에서는 이원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것은 여러분식으로 얘기하면 마음이 부처라 그랬는데 깨어있을 때가 마음과 더 가까우냐, 잠들었을 때가 마음과 더 가까우냐 이런 얘기하고 똑같아요. 근데 그것은 잘못된 얘기죠. 깨어있을 때나 잠들었을 때나 마음은 마음일 뿐이지 가깝고 먼 것은 아니거든요. 그죠? 똑같은 사람이 잠을 자고 꿈을 꾸고 깨어난다. 그런데 깨어있는 상태는 아름답고 재미있는 것들로 가득 차 있지만 잠든 상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잠든 상태는 둔한 상태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자, 더 나아가기 전에 이 점을 분명히 해보자. 그대는 자는 동안에도 그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가? 여러분들은 인정해요? 여러분. 예, 그렇습니다. 그때의 그대와 지금 깨어있는 상태에서의 그대는 같은 사람이지 않은가? 깨어있을 때나 잠들었을 때나 여러분들은 같은 사람이죠. 그죠? 그러면 깨어있을 때나 잠들었을 때나 같은 존재고 같은 마음이고 같은 사람이라면은 거기서 특별히 깨어있을 때가 더 가깝고 잠들었을 때가 더 멀고 뭐 이런 판단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자아가 내린 또 다른 개념이죠. 생각이고, 정이고, 관념이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잠든 상태와 깨어있는 상태 간에는 연속성이 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죠. 잠든 상태와 깨어있는 상태의 연속성은 뭐냐? 그대, 여러분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 존재라는 것. 그죠? 근데, 잠든 상태라든가 깨어있는 상태라는 것을 갖다 분간하는 것은 여러분의 에고죠. 실제하지 않는 것들. 또한 두 가지 상태 간에는 차이점이 있다. 그 차이점은 무엇인가? 깨어있는 상태에서는 육체를 위시한 여러 사물들이 나타나지만 잠든 상태에서는 사라진다는 점이다. 잠들어 있을 때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잠들어 있을 때 실제 아무것도 모르죠, 그죠? 그렇다. 잠들어 있을 때는 육체나 이 세상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그러나 지금 그대가 저는 잠들어 있을 때는 아무것도 모릅니다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잠자는 동안에도 그대가 존재해야 한다. 존재가 사라지게 되면은 그런 말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깨어나면은 잠들었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옛날에 어떤 스님한테 어떤 것이 부처님입니까? 그러니까 그 스님이 너는 누구냐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부처가 누구냐고 묻는 너는 도대체 누구냐? 그걸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나는 누구일까? 부처를 찾고자 하는 나, 이 나는 누굴까?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이 나는 누굴까? 나를 좀 더 영적으로, 진리적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이 나, 이 나는 도대체 누굴까?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며 잠자는 사람이라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다. 결국 지금 진화를 육체와 동일시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 자는 동안에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하고 있다. 그대는 그대 자신이 육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깨어있는 상태는 아름답고 재미있는 것들로 가득 차 있지만 잠든 상태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게 된다. 왜냐? 육체의 입장으로 세상을 보고 판단하고 즐기기 때문에, 그죠? 근데 여러분이 육체가 아니라 아마 정신이라고 생각해봐요. 진화라고. 그랬을 때 육체 입장에서 뭐 말을 타고 비행기를 타고 자동차를 타고 했던 것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리라는 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무 가치도 없죠. 그죠? 그러나 진실은 어떤가? 세 가지 상태 모두에서 연속되는 것은 그대의 존재뿐이며, 즉 깨어있을 때, 꿈을 꿀 때, 꿈도 없을 때, 이 상태에서 연속되는 것은 존재밖에 없다 얘기예요. 특정한 인식이나 대상은 그렇지 않다. 깨어있어가지고 사물에 대해서, 육체에 대해서 인식한 그것은 잠이 들면 사라져버려요. 꿈속에서 만든 것은 깨어나면 사라지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존재하고 있는 그 존재감 자체는 사라진 적이 없어요. 존재는 그런 정의를 내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 존재 자체니까. 그렇습니다. 연속되는 것은 영원하며 연속되지 않은 것은 일시적이다. 그러니까 진리인 것인가 진리가 아닌 것을 판단하려면 이것이 연속된 것인가 아니면 연속되지 않은 것인가를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따라서 그대의 존재 자체, 즉 실체는 영원하지만 육체와 이 세상은 그렇지 않다. 그것들은 영원하며 변하지 않는 스크린 위를 스쳐 지나가는 화면일 뿐이다. 여러분이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여러분이 경험하는 모든 것은 여러분 존재라는 스크린 위에 지나가는 하나의 화면일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화면 자체를 실체라고 주장하다 보니까 육체까지도 존재의 스크린에 비친 그림자일 뿐인데 육체를 자기라고 생각하니까 거기에서부터 그 화면에 있는 내용 자체가 실제라고 해서 거기에 애착을 느껴서 여러 가지 행위를 일으키는 겁니다. 자신의 절대적 실체를 깨닫는다는 일은 저같이 평범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평범하다는 정의를 먼저 내린 연후에 깨달음을 추구해봐야 그것은 먼저 평범히 깨달음을 가려버리는 것밖에 안 돼요. 포기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대가 알고자 원하는 진화는 진정 그대 자신이다. 그대가 자신에 대한 무지로 인하여 슬퍼하는 것은 바보 열 사람이라는 우화에서 바보들이 서로 한 사람이 없어졌다고 생각하면서 슬퍼하는 것과 같다. 열 명의 바보가 배를 타고 강을 건넜다. 건넌 다음 숫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중 한 명이 수를 세어보니 아홉 명뿐이었다. 놀라서 옆의 바보에게 세어보게 했더니 역시 아홉 명뿐이었다. 결국 열 명이 다 세어봤으나 아홉 명뿐이었다. 모두 자기 자신은 세지 않았던 것이다. 그 열 명의 바보들은 한 사람이 없어졌다고 슬퍼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지나가던 행인이 이를 보고 그 바보들에게 말했다. 자, 이제부터 내가 한 사람씩 세면서 그 사람에게 나뭇가지 하나씩 주겠소. 어떻게 되나 봅시다. 그 행인이 아홉 명의 바보에게 아홉 가지 나뭇가지를 하나씩 주고 났을 때 한 명이 남아있었다. 그는 열 번째 나뭇가지를 남은 바보에게 주면서 말했다. 자, 이번이 열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은 친구를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바보들은 그것을 보고 그때야 눈물을 거두고 기뻐하면서 그 행인에게 감사하다고 인사를 했다. 이 우화와 마찬가지로 열 번째 사람을 어디 새로 데려왔는가? 정말 그를 잊어버렸었던가? 그 열 번째 사람이 실제로는 거기에 계속 있었다는 사실을 알므로써 그들이 새로운 사실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는가? 그들이 슬퍼하게 된 원인은 진짜로 한 사람을 잊어버렸기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그들의 무지 때문이었다. 즉, 여러분들이 나는 깨달을 수 없다는 것 자체가 바로 이것과 같이 자기 자신의 무지에 의해서 그런 정의를 내릴 뿐이지 여러분 자신은 깨달음과 한 치도 떠난 적이 없다 얘기. 바로 그 깨달음이 먹고 마시고 잔다 얘기. 그래서 옛날에 야부스미라는 분이 뭐라 하냐면 부처와 조사를 알고 하느냐 아침 일어나는 이것이 곧 부처니라 그랬어요. 능히 말하고 행할 줄 아는 이것이 곧 부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면을 향해서 찾아봐야 할 일이에요. 이제 진실로 그대가 슬퍼하거나 불행을 느껴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이 존재라고 봤을 때는 슬퍼하거나 불행해야 할 이유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의 개별적인 자아라고 했을 때는 그 자아를 충족시키느냐 충족시키지 않느냐는 기본 노선이 생겨나기 때문에 거기서 슬퍼할 일이거나 행복할 일이 생겨난다 얘기죠. 그대는 그대의 무한한 본성에 스스로 제한을 가한 다음 자신이 제한되어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면서 슬퍼하고 그 존재하지도 않는 제한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런저런 수행을 하고 있다. 결국은 여러분의 무지 자체가 여러분을 고통 속에 몰고 있다 얘기죠. 그러나 이미 제한되어 있다고 생각해놓고 수행을 한다면 그 수행이 그대로 하여금 그 제한을 벗어나게 하는데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부처라는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된다 얘기죠. 다시 말하거니와 그대는 무한하며 순수한 진화라는 사실을 알아라. 그대는 항상 진화이며 그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그대가 진화에 대한 무지한 것은 정말 무지에서가 아니다. 그대의 무지는 바보 열 사람의 우아에서처럼 가공적인 무지일 뿐이다. 그대에게 슬픔을 가져오는 것은 바로 이 무지다. 진정한 지혜란 그대를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키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다만 그대의 무지를 제거할 뿐이다. 그 또한 그대의 본성에 지복이 더해지는 것도 아니다. 지복은 이미 그대의 본성이며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그 본성이 그대에게 드러날 뿐이다. 슬픔을 없애는 유일한 길은 진화를 알고 진화가 되는 길이다. 왜 그대에게 그것이 불가능하겠는가? 선생님께서 아무리 말씀해 주셔도 저희들은 아직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토록 충만해 있는 진화를 모른다고 말한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마치 지금 이곳 라마나스라맘에 있는 사람이 라마나스라맘에 가는 데는 어떤 길들이 있으며 그중 어느 길이 가장 가까운 길인지를 모른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여러분이 존재이면서도 존재를 깨닫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갖다가 찾는 길이 바로 그런 얘기다 얘기죠. 그대는 다만 육체가 곧 나라는 생각과 진화 아닌 것에 대한 생각을 버리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에고란 무엇입니까? 그거는 진화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진화가 영원한 반면 에고는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는 사라진다. 그대는 실제로는 진화임에도 불구하고 그릇되게 자신을 에고와 동일시하고 있다.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무지겠죠. 어떻게 해서 그런 착각이 생깁니까? 그런 착각이 과연 존재하는지부터 살펴봐라. 여러분이 나다 하는 그 생각이 일어날 때 그 생각이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살펴보게 되면은 나다 하는 그 생각이 사라져버림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생각을 자꾸 살피다 보면 나다 하는 생각 자체가 실재하지 않음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런 착각이 과연 존재하는지부터 살펴보라. 에고를 진화로 승화시켜야 합니까? 이것은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이 이원론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에고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냐?
그의 에고라는 것, 여러분의 무지의 소산물일 뿐이지 실재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의 에고는 끊임없이 변했잖아요. 어린아이의 에고가 있는가 하면은 대학생의 에고가 있고 어른의 에고가 있고 노인네의 에고가 있어요. 똑같은 에고지만 계속 변화하면서 에고의 질이 틀려져요. 이것은 자꾸 변하는 거거든요. 변하는 것은 실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에고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이 왜 저희들에게 문제를 일으킵니까? 누구에게 문제를 일으킨단 말인가? 그 문제라는 것도 상상에 의한 것이다. 괴로움이다, 즐거움이다 하는 것들은 모두 에고적인 견지에서만 존재한다. 즉, 에고가 있는 한은 이것은 괴롭다, 이것은 괴롭지 않다는 그런 정의를 자꾸 내리게 돼 있어요. 이제 어떤 사물에 대해서. 이 세상은 왜 이렇게 무지에 휩싸여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대 자신부터 걱정하라 그래요. 옛날에 수덕사 해암노 스님한테 제가 가가지고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이 너무 많은데 제가 어떻게 도와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노 스님이 뭐라 그러셨냐면은 너는 기지도 못하면서 날 걱정부터 하고 있느냐 그래요. 예? 기지도 못하면서 날 걱정부터 하고 있느냐. 이게 그 얘기하고 똑같죠? 이 세상에 무지가 휩싸였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대 자신부터 걱정해라. 세상은 세상이 알아서 하도록 하고 그대는 그대 자신부터 바라보라. 그대 자신부터 바라보라는 것은 여러분의 에고가 어디에서 일어나는가를 늘 놓치지 말아라 얘기예요. 이런 것은 특별히 공부한다는 의식이 없이도 할 수가 있어요. 일상생활에서도. 그죠? 왜냐? 일상생활에서 여러분이 쓰는 게 봐요. 바로 생각이고 에고죠. 그 에고가 어디서 일어나는 걸 살피면서 일상생활을 여기하면 그것이 곧 수행이죠. 그래서 에고인 것은 취하지 아니하고 에고 아닌 것을 갖다가 드러나게 하는 그것, 그것이 도가 현전하게 하는 방법이다. 얘기. 그대가 육체일 때 거대한 이 세상도 존재하지만 그대가 진화일 때는 오직 진화만이 유일하게 존재한다. 왜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것도 진화에 비쳐있는 영상일 뿐이거든. 그죠? 그러니까 진화가 없이는 이 세상 자체가 존재하지 못해. 진화만이 오직 유일한 실재단 말이에요. 왜냐? 진화는 파괴되거나 새로 생겨나질 않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세상은 끊임없이 변해서 사라지거든. 그러니까 오직 진화만이 유일한 실재다 이래. 화원경이라는 영화를 가서 봤는데 거기에 감옥에 갇힌 어떤 사람이 하는 얘기가 몸이라든가 육체는 거울에 비춰진 그림자일 뿐이다 그랬어요. 그 거울이 바로 진화라고 칠 때 비춰지는 것이 이 세상이거든요. 몸과 마음까지도 몸과 마음은 비춰졌을 땐 있지만 비치지 않을 땐 소멸이 돼요. 그러니까 자기를 육체라고 생각했을 때는 이 세상이 거대하게 존재하지만 자기가 진화라고 했었을 때는 오직 진화만이 존재한다. 거울만이 있을 뿐이다 얘기. 왜냐? 어떠한 것도 거울 앞에 와 잠시 나타났다간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그 개인에게는 좋겠지만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러면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개입을 안 하면은 그 개인은 편하겠지만 사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마치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게 하면 제가 수행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해암노숨이 기지도 못하면서 걸어다니는 걱정하지 말아라 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죠. 먼저 그렇게 해보고 그리고 나서 그 질문이 그 후에도 일어나는지를 살펴봐라. 왜냐? 진화를 체득한 입장에서 구제해야 할 대상이 아무도 없음을 알아요. 왜냐? 모두가 진화니까. 진화가 아닌 입장에서 했을 때는 저거는 원통하고 이거는 고통스럽고 이런 분별이 나서 거기에 대해서 시비가 일어나자면 진화인 입장에서는 모두가 진화예요. 어떠한 사건까지도 다 스쳐 지나가요. 진화를 알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놓은 신의 유의가 너무 잔인하군요. 이 사람은 자꾸
언어라든가 바깥에서 어떤 진화를 알아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알기가 어려운 게 자기 자신이 진화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옛날에 남산도서실에서 제가 금강경을 볼 때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써라 했을 때 보통 사람들은 그 머무는 거를 바깥에 어디 마음이 머무는 걸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 순간에 아 내가 쓰는 마음에 머물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을 이렇게 일으키는 순간에 아 내 마음자리는 어디에도 머문 적이 없는 이거였구나 이렇게 알게 됐거든요. 그렇게 내면으로 진화를 알려고 노력을 하게 되면은 알 수가 있는데 자꾸 바깥으로만 향합니다. 진화를 안다는 것은 진화가 되는 것이며 안다는 것은 곧 되는 거다 얘기예요. 곧 자기 자신의 실체로 돌아감을 의미한다. 진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떠한 형상이나 이미지나 개념으로서도 정의 내릴 수 없는 자리. 여러분의 존재감, 존재 자체를 그걸 어떠한 펜으로 얘기를 해도 설명할 수가 없는 것처럼 자기의 눈을 스스로 바라보지는 못해도 자기 눈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듯이 자신의 존재를 부정할 수는 없다. 문제는 거울을 앞에 놓고 자신의 눈을 바라보는 식으로 진화를 객관화시키려고 하는 데 있다. 그렇죠? 만약에 스님이 고등학교 때 금강경 읽을 때 머무는 법 없이 마음을 써라 했을 때 그 머무는 걸 바깥 세상 어디에 머무는 걸로 알았으면 객관화시켰기 때문에 마음을 깨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머무는 법 없다는 그것을 갖다가 바깥에서 찾지 않고 머물려고 하는 그 마음 자리에다 놓고 보니까 마음이라는 건 한 번도 머물러진 적이 없음을 알았거든. 그러니까 객관화시키질 않은 거예요, 진리를. 그대는 너무 객관화시키는 데에만 익숙해져서 그대 자신을 모르게 되어버렸다. 왜냐하면 진화는 결코 객관화될 수 없기 때문이다. 진화를 아는 자는 누구인가? 스스로의 지각 능력이 없는 육체가 진화를 알 수 있는가? 그대는 늘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에 대해서 생각하면서도 나에 대해서 질문을 받으면 모른다고 대답한다. 그대 스스로가 진화이면서 어떻게 하면 진화를 알 수 있느냐고 묻는다. 여러분이 부처이면서 어떤 게 부처냐고 자꾸 묻는 것과 똑같아요. 그렇다면 어디에 신의 위가 있으며 어디에 잔인성이 있겠는가? 즉, 뭐 기독교에서는 고통이나 이런 것은 신이 인간을 실험하기 위해서 주는 거라고 하지만 사실은 고통이라는 건 무지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무지. 그죠? 무지에 의해서 무지 때문에 우리가 그릇된 행동을 일으켜가지고 그것이 결국은 내 에고를 더욱 괴롭히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신의 윤리라든가 잔인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얘기죠. 사람들이 이처럼 진화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경전에서는 마야라는 건 환영이죠. 릴라, 유의라고 말하는 것이다. 저의 깨달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됩니까? 물론이다. 그것이 가장 큰 도움이다. 그러나 그때에는 도움을 받을 다른 사람들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깨달은 사람에게는 오직 진화만이 보인다. 마치 금을 취급하는 사람에게 금으로 만든 여러 가지 다양한 보석들이 그냥 금으로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대가 자신을 육체와 동일시하면 여러 가지 모습과 현상들이 존재하지만 그대의 육체를 초월하게 되면 그대의 육체의식과 함께 다른 것들도 사라져버린다. 여러분이 진화이면서 진화의 의지에서 악인의 모습, 선인의 모습, 부끄러운 모습, 친절한 모습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진화를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을 나타나도 진화에 근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얘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 없으세요? 없죠?